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포트폴리오는 선택과 집중이다. 사람들은 자꾸만 몇 종목을 운영하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죠? 포트폴리오를 내가 주도주를 어떤 걸 담고 가느냐, 이거를 어떻게 담을 거냐, 거기가 중요한 것이지. 자, 그러면 지금 5G 예를 들어서 자, 카메라 모듈 종목이 파트론, 뭐죠? 파워로직스, 옵트론텍, MCNEXT. 그런데 어떻게 해요? 4대 종목 다 살까요?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MCNEXT 하고. 다 돈을 잘 버니까. 아니면 파워로직스 하고. 어떤 사람은 파트론을 사고. 어떤 사람은 옵트론텍을 살수 있죠. 그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꾸 종목에 대해서, 종목 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 오늘 파트로는 못 올라갔네? 근데, 자, 전체적으로는 지금이 카메라 모듈들이 무진장 나갔죠? 저희 벌써 이거 주도주로 간다 그래서 사실을 많이 사 있어요. 다, 그래서 수천만 원본 사람도 있고, 파트로는 지금 3천만 원본 사람도 있고, 안 팔았어요, 당연히요. 안 팔았어요. MCNEXT. 이거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똑같은 종. 뭐야,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거 왜 팔아요? 안 팔죠, 당연히. 또, 파워로직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파나요? 어디서 더 사는데? 어디서 사는데요? 그죠? 오늘 조정받지요? 그걸 끝났나요? 옵트론테. 아니, 무슨 일입니까? 오늘 얘는 또 나가네요. 아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은 옵트론텍을 들고, 어떤 사람은 파워로직스, 어떤 사람은 파트론을 들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다돈잘 버는 기업인데, 다 버릴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종목이에요. 몇 종목이냐, 이거 운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가냐가 중요한 거지, 종목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네 가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거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죠? 파워로 다 괜찮아요. 다 돈을 잘 벌어. 나는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들고 가서 괜찮습니다. 다 들고 갔으면 그건 안 되죠. 그죠? 왜? 종목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지금. 자, 이런 것들이 주도주를 모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5G 장비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럼 또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지, 주도주인데. 그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급등 나가는 종목, 뭐, 그 다음에 뭐, 호재가, 뭐, 정치 테마가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데서 다 몰려가는 거예요. 돈잘 버는 기업이 동업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유, 직장 생활하고, 얘는 부업이잖아요, 부업. 여러분이 은퇴하면 이제 주업이 되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부업이에요. 부업을 잘만 하면 나중에 주업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평생을 여러분이 갈수 있지만, 교육 못 받은 사람은 평생 못 들고 와요. 다 그냥 단타하다가 다 깨져버리고, 와가지고, 나 얼마 깨졌습니다. 7,500 깨졌습니다. 전문가 5방을 거쳤는데요. 7,500 깨먹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전문가 방이 지루한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지나와서 보니까 전문가님 추천한 종목 다 올라가 있고 내가 그저 새로 산 종목은 전부 떨어져가지고 박살나서 다시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부실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철두철미하게 가야 됩니다. 급등 나간다고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인생을 바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선택에서는 업종 사이클이 살아나는 것, 새로운 매력적인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골라매서 요즘에 새로운 종목이 나가고 있죠. 연속 3일 추천하니까 우리 이런데 전문가님 새롭게 나가는 종목이 누굽니까? 주도주가 누굽니까? 매수 들어갑니다. 아, 오늘 얘기한다고 그랬죠.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죠, 제가? 새로이 업황이 가는 종목을 오늘 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채팅창에. 새롭게 등장하는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자, 업황이 뭐냐? 한번 써보시죠. 오늘 공개한다고 그랬겠죠? 분명히. 유료원들은 벌써 샀죠? 뭘까요?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근데 참 묘하게 그런 일을 벌리죠. 뭐하고 걸리죠? 나해피님 수소차 관련 땡 땡입니다. 우리 유리원들이 또 뭐라 그러겠네. 은밀한 건설 땡. 그건 벌써 이미 나갔어요. 위대한 아빠님 NPU 관련주? 증권주? 조선주? 아니 그렇게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 하나만 딱 찍어야지. 분명히 제가 유튜브에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제가 알려준다 그랬어요. 나이피니 조선주 땡. 그죠? 알려준다고 분명히 그랬죠. 와 참.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와. 답. 자율주행 땡. 누굴까? 꿈의 차트님은 유료 회원이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죠? 아 유료 회원이 저렇게 얘기하시면 될까? 그죠? 무료 회원 방인데. 자 증권주가 나가나요? 진짜? 증권주가 나가나요? 그죠? 그랬네. 진짜 이거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그 다음에 그죠? 아 미리 했을 때도 나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죠? 큰일 났다. 어떻게 된 거냐? 큰일 났다. 야, 그죠? 제가 공개한다고 그랬으니까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뭘 사야 되는지. 그렇다고 또 질르지 마시고요. 질르는 거 제발 좀 하지 마. 그죠? 분할 매수로. 그죠? 사랑님, 지금 실컷 얘기하는데 지금 어디 갔다 오셨나? 그죠? 예. 지금 실컷 종목들을 보여줬는데. 그죠? 예. 그래서. 분할 매수로 간다면 여러분의 좋은 일이 자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자 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철저히 분석해서 종목을 고르고 분산 투자를 하려면 각기 다른 업종에 속한 종목을 튼튼한 바구니에 담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호재와 악재 때문에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요. 이러한 급변동은 대부분 짧은 기간에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주시장은 적정 수준으로 안정을 찾게 마련이다. 아, 또 증권주 간다고 또 그죠 증권주가 간다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은행주하고 보험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증권주가 가망성이 있는지 왜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는지를 생각해봐요. 뭔 일을 벌리죠? 뭔 일을 벌려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에? 미국의 금리를 낮춘대잖아요.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드라기 총재가 금리를 낮춘대잖아요. 유럽도. 그러면 뭐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누가 먼저 갈 거예요? 증권주가 가야지. 아, 이렇게 그냥 가르쳐줘야 되나? 와, 그러니까 템플턴이 벌써 우리 위로 안 보고. 간다! 들고 가라!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질러, 또 몰래, 또 질르기 없기. 정말 그러지 마요. 분할 매수로 항상 대답. 보여줬으니까, 자, 투자자들은 적절한 투자 시점을 찾게 하려면 나눠 사고 나눠 파는 게 차라리 합리적인 투자 방법인데.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고 만약 추천주야만 목이 메는 거야.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시리 보모아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피터 린치는 뭐라고 그래요? 돈을 벌고 싶냐? 그럼 공부하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더 많이 공부하라잖아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이 돌고 싶으니까 더 많이 공부하래. 마켓 타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매수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려면 부진한 주식시장의 82%의 시기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죠. 주가 등락을 맞추는 게임의 골드모라기보다는 상승 잠재력이 높은 가치주에 투자한 뒤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시장에 들락날락하는 것보다 가치주에 투자한 뒤 진득하게 머물러 있으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의 80 내지 90%는 전체 투자 기간의 2 내지 7%는 짧은 기간에 발생하더라. 그죠? 그래서 피터 린치도 자기가 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면 보통 수익이 커지는 시기는 3년을 보유했을 때부터 커지더라는 거예요. 열 종목 중에서 그저 네개 정도가 대박을 주고 네다섯 개는 그저 그런 수익을 주고 두 개는 형편없는 수익을 주더라. 그래도 피터 린치는 최고의 명인으로 은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하나요? 내 포트에 있는 종목 다 수익 내야 됩니까? 포트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이오 종목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데 여기다가 몰빵을 했어요. 더 간다고. 이게 정말 잘못된 투자지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엄청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쫓아가서 여기 가서 우리 유리온 친구분이 몰빵을 했대요. 이 90%가 빠졌으니 어떡하지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모릅니다. 90%가 빠지려면 수익이 본전이 올려면 몇 프로 올라가는지 아는 사람? 아시는 분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죠. 90%가 빠졌습니다. 본전을 찾으려면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900%가 올라가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도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종목을 몰빵을 하는 거예요. 90%가 빠져보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언제 본전 오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안 될수록 포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이 많아야 되는 거고, 내가 공부가 되면 될수록 점점 압축해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이 압축을 했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요. 분산을 해, 더 많이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공부가, 그러니까 제시리버 뭐, 아니, 아, 저기요? 제럴드 러브가 뭐라 그래요? 재무 분석을 할줄 없는 사람은 분산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중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런데 공부도 안 돼도 집중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못 참는 거고. 가서 꼭대기 가서, 그죠? 더 간다고 가서 꼭대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다치는 거죠. 농심도 마찬가지죠. 좋은 종목 들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종목 진단 시간에 가고요. 음식료 업종 사이클이 하향 추세라고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걸 포트에 음식료만 또 그죠? 뭐열 종목 들고 오고 여덟 종목 들고 옵니다. 싸다고 들고 와요. 그게 땅굴로 내려가는 거지. 미치는 거죠. 이것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 악그림이 상한가 나온다고 좋다고 여기서 뒤에 가서 샀다가 또뭐 상장 폐지됐지.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놈의 상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 네페스 같은 좋은 종목을 왜 팔아요? 그죠? 네페스 안 팔어. 정말 좋은 종목이죠. 또 올라가네. 아이씨, 이게 도대체 얼마를 간 거야?
참 징그럽게 간다. 아유, 저 197% 갔네. 11,200원 참 멋지십니다. 사랑방님, 안 팔어? 언제까지 갑니까? 팔라는 신호가 올 때까지 들고 간다. 팔라는 신호는 어디서 배워요? 예, 유료방송에서 배웁니다.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어떻게요? 강력 보유. 추가매수는 어떡할까요? 자, 처음 비중의 10%를 하면 어떻게요? 엄청난 일이 단가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안 되죠. 갈수록 적게 사야죠. 지금은 얼마요? 더 올라갈 소지는 크죠. 너돈잘 버냐? 우리 유리한테 끊임없이 돈잘 버냐? 어우, 잘 가지. 돈 너무 잘 벌어. 안 팔어. 들고 갑니다. 그죠? 사랑님, 아, 사랑방님. 그죠? 사랑방에 부글부글부글 불을 떼서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죠? 왜 팔어? 안 팔아야죠. 자, 갑니다. 또, 비중은 줄여서 가는 겁니다. 피라미딩 방법 그런 것들을 다 또,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컨버즈 아까 봤죠? 앞그림 또 상한가 같다고. 여기 가서. 하,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죠? 자, 안 잊어먹는 알렉스님이 딱 보이면요. 뭐가 보이냐면 저는 이것만 보여요. 세기 상사. 빨리 팔고 도망가기. 장기 투자한다고. 이 종목 다 빨리 팔고 도망가라 그랬더니 이것도 여태까지 들고 있으면 손실이지 뭐. 그죠? 저한테 질문했을 때, 부실 종목이다. 사지 마라. 그냥 급등으로 끝내야 될 종목이다. 얘도 장기 투자인데 돈한 푼도 못 버는데, 그죠? 이게 뭐예요? 수익 가치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자산 가치만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안 사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이 급등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코피 터지는 거죠. 자, 공부가 안돼 있어서 그래요. 진짜 전문가들도 많이 추천하잖아요. 저는 추천 안 해요. 왜요? 부실 종목인데 뭐 추천해서 뭔, 그죠? 여러분이 돈을 벌겠다고 갑니까? 자, 중국 원양자원, 재만 남았어. 화려한 불꽃 뒤에는 재만 남았어. 그죠? 기업의 재무공식 투자 행위는 장인 코끼리 만지기다. 결국 뭐예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상한가를 미쳐서 단타매로 8천만 원을 날린 사람도 있고. 그죠? 저보고 8천만 원. 하루에 얼마 벌었는데 900만 원씩 벌다가 8천만 원 날렸다. 이걸 상한가 먹겠다고 해요. 뒷국면에 가서 있죠. 앞에서 올라갈 땐 쳐다만 보다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상 먹겠다가 다 8천만 원 날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8천만 원 같은 이런 부실 종목에서 매수하지 말고 10%만 뛰어서 800만 원 뛰어서 아내한테 선물했으면 아내가 업고 댕겼을 거다 그랬대. 말해 뭐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말해 뭐해요? 그죠? 말해 뭐해 진짜. 아휴, 부실 종목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살라고 애쓸 수니 이놈의 상해에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상한가 안 먹어도 부자 되는데 꼭 상한가 먹으러 갔다고. 그죠? 세기 상사니 무슨 뭐 중국 원양자원이니 무슨 청호컵넷이니, 아 그게 종목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 부실이들이죠. 부실이들을 안 만져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급등 상한가는 여러분을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여러분의 손실을 주는 거예요. 그죠? 모멘텀이 강해지는 기업에 투자하라. 총매가 일어나는 기업, 기업의 대주주 지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파는 경우가 아니죠. 자사주를 사들이는 기업, 그죠? 수급 주체가 확실히 돈의 흐름이 좋아,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기업, 자회사가 지분 평가 이익을 안겨주는 기업, 실적 좋은 기업이 테마가 붙는 기업, 이건 바로 다 모멘텀이잖아요. 주식은 해당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와는 늘 여러분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 고평가구나. 시장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럼 나는 여기까지만 먹고 팔아야 돼.
시장의 평가라는 건 현재보다 미 주가가 경기 선행 지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죠. 그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업을 산다는 것은 뭘 보고 저 항상 알렉스님 딱 여기서 채팅창에서 만나면 이 종목을 저한테 진단했을 때 후배가 샀다. 장기 보유한대요. 큰일 났구만. 저거 걱정된다.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돈을 벌어지? 몇 년이 지나와서 지금 보면 원위치잖아요. 여기다 갖다가 돈을 1,000만 원 담을 걸. 그죠? 아, 이런 데다 담으면 어디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다가 1,000만 원 담을 걸. 그때 얼마야? 2000몇 년인가 한번 보자고요. 2014년인가요? 2014년에 뭐 급등 나간다고. 이게 돈 벌었나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벌었을까? 여기다가 2015년이었나요? 급등 나갈 때? 이거 먹게 이런 거 먹겠다고. 그러면 이거 먹는 가서 이거 몇푼 먹었을 거예요. 그죠? 언제나 위험성이 감자될 위험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고형을 2015년에 샀다. 그죠? 2015년에 샀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2014년에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묻어뒀으면 1,000만 원을 뭘 그런 데서 사? 여기서 또 사고 또 사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야? 지금까지 떨어졌어도 얘는 뭐야? 331%야. 아이고, 대본에 대박이네. 그 상한가 먹는다고 331% 뭡니까? 그냥 331% 그냥 묻어뒀더니 그냥, 아이고, 1,000만 원이 지금 나 3,300만 원 벌었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야. 이런 건안 사고, 그러지?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그죠? 부실 종목에 이거 먹겠다고. 아이고, 가만 있어봐. 급등 나갔어요. 급등 나갔어요. 아이고, 잘라야 되는데 못 잘랐어요. 여기는 원위치 됐습니다. 아이, 급등 나갔어요. 또 원위치 돼서 못 잘랐네. 아이, 나 맨날, 지금까지 꽝 됐어. 돈 버냐? 못 봅니다. 사야 되냐? 안 사야 됩니다. 돈 버냐? 아이고, 진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업이, 이건 뭐 수익가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어때요? 점점 깨지고 있잖아요. 안 사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 템플턴이 그냥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 이런 건안 사. 그죠? 이런 거 사서 가만히 묻어두면 그냥, 그죠? 아, 가면서 우리 자녀가 너무 이뻐서 내가 2천만 원만, 미성년자니까 아직, 그죠? 아, 대학 갈려면 멀었으니까 여기다 갖다 그냥 담아놓자. 2천만 원만 10년에 증여가 2천만 원까지니까 2천만 원 담아놓고 내비뒀더니 아 2천만 원이 지금 얼마 됐어? 300%만 놔도 6천만 원 벌고 있으니까 벌써 야 그러니 뭐 교육보험 그죠? 무슨 뭐 자녀 무슨 보험 다 필요 없어. 여기다 그냥 보험 들어놨더니 그냥 6천만 원 벌어졌어. 야 그러면 걘 대학 등록금 1년 그죠? 4년 장학금 끝났네. 4년 장학금 끝났잖아요. 아, 자녀한테 장학금을 만들어주면 그냥 졸업할 때까지 네 마음대로 공부해. 장학금 만들어 놨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너 해줄 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돈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갚어. 얼마나 멋집니까? 왜 그런 건안 하려고 그러죠? 그 그냥 은행 들어가서 보험 들어가서 죽어라 무슨 자녀 적금 부르고 뭐 증권사에서 6% 리츠 가서 가입하라고 그런 데 가입하고 앉아 있고. 이런 종목에다 저축해놓으면 이런 떼돈 벌어주는데, 아휴. 이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주식은, 그래서, 뭐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현재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거지만, 당장 경제성과 기업들 이익도 중요하고, 주시장을 주도하는 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 시장이 나쁘대. 다 도망가야 돼. 현금 빨리 확보해야 돼. 그리고 다 도망갑니까? 아니, 시장이 폭락했는데 얘는 왜 올라간 거예요? 돈을 잘 버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기본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전문가님 오늘 급등 나가는 거 하면서 급등 나가는 거 한번 보자. 어떤 종목이 급등 나가는지. 여러분, 이게 궁금해요? 자, 거래 급등. 자, 핫이슈 종목. 누가 핫이슈야? 웅진코에 오늘 핫이슈래. 다시 팔아버린대. 윤석금 회장이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누구 때문에? 웅진에너지 아주 왼수 같은 종목이야. 그럼 웅진이 붕괴된 건뭐 때문에 그래요?
극동건설을 샀다가 붕괴된 거예요. 근데 웅진에너지가 날마다 그저 태양광하다가 지금 박살났어. 오늘 뉴스 딱 보니까 태양광 때문에 난리 났었지. 왜요? 아니, 멀쩡한 숲속 다 까내려가지고 있죠. 비가 100mm 와버리니까 그냥 흙이 그냥 녹아서 그냥 논을 다 쓸어버렸고 농사가 하나도 못 졌대.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장마 오면 이제 심각하게 터질 거예요. 여기저기 와르르 무너지고 봐세요, 한번. 아니, 산을 깎아내는데 그게 무슨 튼튼합니까? 나무가 없고 풀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비만 내리면 그냥 진흙이 다 흘러내려서 태양광 휩쓸어버릴 거고, 그죠? 논바닥 다 휩쓸어서 논농사 다 잠겨버릴 테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저는 벌써 이미 1년 전부터 우리 의원들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다. 호수에 나는 지금 60% 이상 갔다가 뭐죠? 태양광으로 다 뒤덮어버리면 그 호수들이 그냥, 그죠? 에? 호수들이 어떻게 다 녹조로 다 끼어가지고 빚을 못 받아서 이제. 참, 터질 거예요, 다. 자, 어쨌든, 참으로 안타깝죠, 저는 보면. 오늘 뭐예요? 그래서 뭐가 나갔냐? 어우, 동화성은 오늘 25% 급등 나가서 쫓아가서 살까? 아유, 급등 상황.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개했죠, 한번. 뭘 공개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급등 먹고 싶으면 종목 검색식을 만들어서 기관과 외국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집중 강타한다. 자, 수급 급등 종목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감시를 해봅니다. 누가 나가냐? 미니창을 띄워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여줬죠. 하고 싶어요? 하셔라. 오늘 수급이 누가 들어왔냐? 어우, 하이닉스의 수급이 3% 올라갔네요? 그죠? 뭐가 나갔어요? 동부 아이텍, 뭐, 어이, 난리 났네. 동진세미게 4%. 전문가님, 버릴까요? 뭘 버려요? 좋은 종목을. 안 버려야 됩니다. 어이, 또 오늘 나갔네. 야, 호텔 신라도 나가고 급등. 야, 외인 기관이 만주 이상 사는 종목들. 야, 어떤 거냐? 한솔 P&S 19% 나갔네. 제가 이거 다 유튜브에다 다 공개해버렸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다 알려줬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직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공부가 중요해요. 정석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길이다. 당연히 미래에 잘 나갈 것 같은 기업을 골라서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어떻게요?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을 했더니 우리 봐요. 당장 수소차가 저렇게 터질지 알았나요? 몰랐어요. 며칠 전부터 우리는 수소차를 벌써 샀지요. 좋은 일 벌어진다. 도사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오늘 뻥. 이야, 어떻게 알았지? 참, 선견진명 있다. 우리 유료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말은 안 했어도, 그죠? 얘가 움직인다. 그렇다면 수소차가 간다. 아,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사우디하고 일이 터져버릴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지요. 기업의 리포트를 보고 기관이나 위인들 선행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매수하는데, 큰 손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살펴보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안 봐. 뭐만 봐? 오로지? 어떤 분은 뭐, 그죠? 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만 매수해야 된다고. 다 단타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죠? 기업이 좋으면요. 수급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아, 돈이 벌리는 게 아는데. 아, 생각을 해봐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돈을 내가 거기 동원만 하면 돈 버는 거 뻔히 아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고 배겨요? 그죠? 그렇잖아요. 장기전 기관들은 최소한 몇백억, 몇천억 내지는 조 단위로 주식을 사는데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 말이 돼요? 그러면 주식 다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운 방법은 안 해요. 너무 전문가님, 그 너무 쉬운 방법. 그렇게 해서 돈이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가는 또 기업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많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 목표가를 돌파했으니까 매도해야 되고, 목표가를 아직 돌파했으니까 그냥 보유해도 되고. 이런 진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목표가는 단지 희망사항이지, 실제 상황이 그게 딱딱 맞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다 거기다 대고, 목표가를 항상 형해야죠. 전문가님,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목표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뒤돌아보면 아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는 방법이 뭐예요? 주식이 이게 지금 고형이 얼마 갈 겁니다. 지금 8만 원짜리가 이거 최소한 15만 원 갑니다. 왜이 기업이 돈을 보니까 15만 원안 가면 내가 장을 지집니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다 대고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겨요, 져요. 꼭 지지요. 목표가에 도달하는 것은 언제나 단기일지 장기일지 아무도 모르는 뭐 신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 간다는 말에 너무 현혹이 되더라. 거기다 스토리까지 해서 그다음에 주식까지 뭐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이거는 얼마 가야 됩니다. 아, 그렇게 아는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 전문가는 어떻게 돼요? 발에 흙을 안 묻힐 수 있어요. 뭐라 그거래요? 점쟁이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그죠? 그잖아요. 못 맞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믿어버려요. 특히나, 전에도 우리 유료원이 어떤 사이트에서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 저거 얼마 간다고 그래서 그냥 1억을 몰빵을 해서 1억 몰빵했대요. 아, 그랬더니 그냥 거래 터지면서 그냥 우르르 무너지니까 자기가 10% 남기고 잘라버렸대요. 그래, 한참 떨어졌지. 2만 5천 원 간다는 말에, 참, 얼마 간다는 말은 사람들 전부 좋아해. 어보부 반도체. 실제 있던 일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2만 5천 원 간다고, 12,500원이. 그래서 몰빵하라 그랬대요. 1억을 몰빵할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잘랐죠. 몇년못 갔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무슨 얼마 가는 말을 어떻게 알아요? 목표가는 그냥 희망이에요.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목표가 좋아하다가 희망의 내리막길로 간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바보지. 템플턴이 희망가를 얘기, 목표가 얘기하던가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어떤 분이 인터플렉스에다가 15만 원 간다고 그래서 6만 5천 원에다 3억 2,500을 몰빵했다가 박살나 버렸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유, 글쎄요. 그 정도 가면 좋겠지. 그러면 1,000만 원만 담아볼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위험은 생각 안 하고 뭐든지 수익만 바래. 수익만 바라니까 위험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만 내주는 전문가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만 그런 거에 그냥 몰빵해요. 전문가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돼서 그걸 고쳐나갈 때 여러분이 수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부터 버리면 여러분은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얼마가, 뭐, 500%를 주는 종목. 그죠? 이거 내일 당장 갈500% 종목. 내일 당장 뭐 상승할 1000% 갈 종목. 3000% 갈 종목을 추천합니다. 아, 템플턴도 그럴까? 아, 3000, 그럼 뭐더 뻥튀기 튀기지 뭐. 너5000% 갈 종목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가져가지도 못해. 여러분, 1000% 낸 수익 난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1000% 내본 사람이 1000% 내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1000%를 내보지 못한 사람은 1000%를 낼 수가 없어요.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 들고 갑니다. 그죠? 못 들고 가죠. 진짜 1000%를 냈을까요? 예, 1000%낸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1000%. 말이 되죠? 여러분이 1000% 내는 거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또 갑니다.
그다음에 시장에는 그래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공부가 중요하다. 자, 프로텍. 자, 좋은 종목은 이런 거예요. 잘 갔죠? 폭락을 했죠? 또 올라갔죠? 이게 뭐예요? 역시 좋은 기업이라는 건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이 부실 기업을 담았으면 내려왔다가 어디로 가요? 지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는 공식이 없듯이 과거가 반복되려는 보장도 없어요. 투자자는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거금을 그냥 갖다 질러요. 주식을 살 때는 오로지 현재 주가만 관심사항이고, 똑같은 알려진 정보라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력과 상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죠? 분할 매수하라 그러면 질러요. 아, 우리 남편 또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능력도 없으면서 질릅니다. 그러니까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만 위험이 너무 크잖아요. 자, 이런 것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배워가는 방법이죠. 아프리카 TV.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추천했던 자리입니다. 어떻게 나갔어요? 추가 매수를 반복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된지 재무 분석 없이 갔다. 아프리카 BJ들이 돈을 잘 보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었죠. 많이 나갔습니다. 오, 또 나와요. 어휴, 안 팔어.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을 추천했으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가만히 들고 갔으면. 가만히 들고 갔으면. 얼마 수익 났어요? 211%입니다. 주가 조정했다고 다 도망갔죠. 그죠? 추천했더니 주가 조정했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네. 오전 공부. 자, 주가 도망간다고 다 도망갔어. 여기선 더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나 추가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아, 또 추가하면서 더 들어갔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수 있을 때 돈이 보이는 거예요. 제1기획, 참. 종목 추천해서 진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이 30년 만에 프랑스 에펠탑 광고를,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한류 열풍 때문에 한글 광고판을 설치했다. 우리 유령 보고 강력하게 보유해라. 좋은 일 벌어질 거다. 아, 그랬더니 잘 가네요. 오늘 어떻게 됐나 볼까요? 진짜 잘 가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가요. 그죠? 쭉 올라가가지고요.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해석해서. 그죠? 아니, 뭘 매도해요? 끝까지 끌먹고.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 아이, 참. 자, 이게 뭐예요? 단타에 쩔어서 그래. 아이, 아니, 요거 먹고 말래? 요거 먹고 말아. 자, 좋은 일 벌어진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사서 가만히 들고 가라. 아, 요거 먹고 아이, 참. 꿈에 찼더니 아직도 그게 안 벗어나지죠. 그죠? 유료 회원이지만, 아, 나는 단타에서 쩔어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자르고 싶으니 어떡해. 아휴, 슬슬 가는데. 그죠? 아니, 그런 것도 가끔씩 먹어야 돼. 그죠? 네, 가끔씩 먹어야 돼. 자, 아직은 안 팔아도 되죠. 먹다 마냐. 가지, 그죠? 먹다 마냐. 배 터지게 먹어야지. 자, 이게 뭐예요? 걱정되는 거잖아. 그죠? 꿈에 찼더니 걱정되죠. 아, 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걱정돼. 아, 이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막잘 올라가네, 얘는. 담쟁이는 잘 올라가네. 거미손이 있나? 그죠? 아, 주가가 올라가는데 뭔 걱정이야? 아,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가겠지. 자동차가 가니까. 그걸 믿어야죠. 기업을 믿는다. 그러면 더배 터지게 먹는다. 누구는 또 잘랐을지 몰라. 우리 유련 한 분은 또 잽싸게 예금 그럼 잘라서 먹고 가요. 그럼 반만 잘라서
자, 또 갑니다. 코엔트 너무 잘 가죠. 기업의 수익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보유하면 투자 리스크를 이겨내도 남더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보유한 사람은 큰 수익을 향유 중이다. 끊임없는 주가 조정에 따른 다른 수익 반납에 장기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우상향. 아, 이놈이 걱정의 벽을 타고 자꾸 올라가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그죠? 아, 진짜.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갑니다. 기업을 잘 분석해서 매수를 잘했다면 매도도 잘해야 된다. 매도도 잘해야 돼. 저 올라가는 걸 저걸 이걸 잘라 먹지 못해서 아우 야, 잘 샀네. 아, 요게 신호가 왔다 그랬잖아요. 요거 다 신호가 온 자리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맛있는 시세 줄 거다. 언제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오늘 멋지게 나가네. 아이씨, 이게 통쾌한 일이지, 그죠? 이게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져. 전문가님, 얼마 먹어? 얼마 먹어? 그죠? 자, 기업을 잘 분석하면 기업의 가치가 좋다고 항상 수익 낼 수는 없다. 그죠? 기업의 가치를 안다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더라. 투자는 확률 높은 곳에 리스크를 거는 거잖아요. 맞아요? 때때로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평기 회귀 이론 이를 믿고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그죠? 극대화하죠. 주가가 급히 오르는 것은 짧은 기간에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 수준으로 하락한 후에 수급이 주가를 밀어올릴 때 갑자기 급등하더라. 남들이 열광하는 인기주나, 그죠? 잘못된 기업 보도자료 등에 참 기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뭐,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아주 그러고 뉴스 딱 터뜨려 놓고 뒤에서 공매도 치고요. 참큰 손들 얼마나 나쁘냐면 여러분이 죽는 것이, 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있잖아요. 뉴스를 딱 터뜨려요. 실적이 부진하다. 애널리스트가 그랬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이 전에 한번 재상의 세상의 마상의 제이 아유 정말 이거 여기서 떨어뜨릴 때 무슨 일 벌렸죠? 하나 대투에서 그죠? 공매도 짜고 쳤는지는 자기가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실적이 부진하다고. 기대에 어긋나다. 기대에 100억이 안 돼. 아니, 85억을 내는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기대 100억이 안 나왔다. 기대에 어긋났다. 그래서 그냥 기관 외국이 그냥 공매도를 딱친 거예요. 정말. 지난번에 휠라코리아도 똑같았어요.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앉아 있어요. 실적 부진할 거래. 실적 부진할 걸 보고서가 자꾸만 또 올라와. 그러더니 쫙 떨어뜨려 놓고, 막상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적이 또 개선됐어. 그러더니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전에 저 여우방송에서 무료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는데 500원 건다. 지금 이만큼 가버렸잖아요. 참 아주 기분 드 진짜 그죠? 아주 기분이 꽤 꾸리꾸리하죠. 그죠? 아주 이것들이 큰 손들이 아주 개미들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해서 장난치고 앉아 있어요. 개인들은 무서우니까 이걸 못 들고 가서 우리 위원도 이걸 무서우니까 그냥 10% 먹고 잘랐습니다. 더 사라고 그랬거든. 10% 먹고 잘랐습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나가버려. 이번 보고서는 또 얼마나 2분기 영업이익이 1410억이 예상된대. 21.9%가 증가한대. 전망치보다 9.2% 증가한대. 주가는 떨어뜨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또 올라가겠지. 참, 그래서 남들이 열광할 때 기업을 분석하고 경제신문에 실은 스토리 주식 투자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심도 있게 기업 분석을 하고 관심 종목을 탈락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좋은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엄격하고 원칙적인 매도 원칙이 없다면 여러분은 투자자는 진입로만 있고 출구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다. 맞아요? 매도는 감정적인 과정이에요.
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주식에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갖게 돼서 투자 여행을 끝내기가 아쉬운 법이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보유 효과라고 그래요. 부실 종목이나 고평가된 종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못 팔지요. 한 주식이 이미 설정된 매도 목표가에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감정 없이 매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시스템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매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차트로만 한다고요? 기업 가치에 대해 고평가로 목표가를 정해도 좋지만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실수로 매수했을 때 여러분은 손절해야 되겠죠. 맞아요? 아니, 자, 장대양봉에 매도하라는 얘기 언제 했어요? 안 팔아야지. 한번 먹고 마냐? 장대 양봉에 사지 말고 장대 음봉에 사지 말라는 얘기지. 이해가요? 꿈의 차트님? 장대 음봉에 팔지, 장대 음봉에 사지 말고 장대 양봉에 사지 말래. 자, 종목 진단은 조금 이따 갈게요. 11시 반에. 자, 두 번째, 기업의 경영 환경이 그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을 때. 세 번째, 더 좋은 조건의 신규 종목이 출현해서 매입할 자금이 없을 때. 정 팔고 싶은 꿈의 차트님은 50% 팔아서 돈을 여행 자금 마련하고 나머지 들고 가면 되시잖아. 그죠? 다음에 다섯째, 주식시장 전반에 커다란 위험이 감지될 때. 또, 보유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본격 상승하다가 본래 가치를 뛰어넘어 고평가됐을 때. 여섯째, 주식 매도를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주식을 샀는데 잠을 잘수 없을 만큼 불안하다. 그러면 주식 팔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주식 안 팔아도 됩니다. 아이고, 저런, 저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죠? 자, 이게 공부, 하루아침에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시간이 걸리죠. 내추럴 엔더테. 기업 분석 없이 투자해서 여기서 꼭지를 치고 내려왔는데 이걸 안 팔았어. 출구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죠. 벤저민 그럼이 기업 분석 없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뉴스나 차트 유혹에 가서 쭉 사다가, 아, 나 본전이니까 안 판대요. 지난번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팔았냐? 팔았어. 내가 팔라고 그랬지. 하나만 물어보자. 나 차바이텍 10년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차병원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야, 난 모르지만 지금은 바이오가 아니야. 동창회 갔더니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또 물어봐요. 나 셀트리온 들고 있는데 어떡하냐? 셀트리온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너무 고점에서 샀는데 야 38만 원 갔을 때 잘랐어야지 일단은 다시 사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얘는 저기 뭐야 회비가 비싸니까 너 회비 내고 물어봐 그래가지고 회비 내고 물어보래요 회비 내고 가입하든지 그래갖고 또한 바탕 웃었습니다. 그죠? 또한 바탕 웃었어요. 친구끼리 만나는데, 야, 회비 내고 물어봐! 관심은 있긴 있나 보네, 이제 슬슬. 아, 주식이 올라갈 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 친구는 기자하는 친구인데, 야, 기자는 주워 들은 게 많잖아.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자, 제이스티나, 오너 지분이 54만 주를 매도했죠. 우리는 이런 대북 수혜자라고 이런 거 부실 종목 안 들어가도 되죠? 그죠? 얜 뭐예요? 또 간만호. 칼등강도에 도망치랬더니
더갈 거라고 기대감으로 들고 가다가 스멀스멀 빠져가지고 나 아유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성지 돼가지고 깡통 났습니다. 아이고 수두룩해요 여러분. 파티 게임즈 친구 말 들어 2억 투자했다. 아이고 저 지구를 떠났어요. 2억 아니 친구 말에 어떻게 2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할 수도 없는데. 결국은 상장 폐지로 가. 아이고 저거 소송하고 난리치고 지금. 참 탐욕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지. 탐욕.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하죠. 199섬 가진 사람이 한섬 가진 사람 보고 야, 나 100섬 채우게. 그거 내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탐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죠? 템플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뇌물을 받아 먹어. 자기만은 안 걸릴 거라는 거지. 그죠? 자기만은 안 걸릴 거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걸릴 거를 알면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탐욕은 인간의 끝이 없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여섯 번째. 확신이 든 종목에 투자하라. 그죠? 기업에 대한 확신이 서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보유주식을 믿음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매매 전술을 세울 수도 있고, 매도할 때도 주가를 보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을 보고 매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매매 원칙과 철학을 완벽하게 세울 수는 없지만, 그죠? 주식시장의 성격과 정형화된 공식 등을 스스로 익혀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하나, 둘씩 정립해 나가면 여러분은 시장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행복한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거의 다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는 공부가 안돼 있을수록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없을까? 좋은 정보가 오면 돈이 된다는데. 야, 주식 차트를 볼 것도 없대. 그죠? 공부는 안 해놓고 주식은 차트도 볼 것도 없고 책도 볼 필요 없대. 정보가 최고래. 정보, 야, 정보 없냐? 나 정보 좀 알려줘. 정보 쫓아댕겨갖고 돈 버나요? 그죠? 호재가 어때서, 뭐, 촉매가 어때서, 뭐, 수많은 저기서 이제 촉매, 그 다음에 재료, 뭐, 그죠? 수급, 뭐, 그게 전부 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잘 버는 기업에 여러분 동업하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 쉬운 사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가 자기 책에서 뭐라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못하는 게한 가지 있다. 뭐냐? 너무너무 쉬운 방법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가면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쉬우니까. 템플턴이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안 믿어요. 또 다른 유명한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무슨 정답인 것처럼 찾으려고 애를 써요. 사실이다. 그 말에 일리가 간다. 3번 한번 눌러주시고. 에이, 말도 안 된다. 4번 눌러서 좋습니다. 딱 실험해 보세요. 템플턴 말이 맞을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을 투자해 보고, 그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급등주를 찾, 딱 100만 원씩 계좌를, 복수 계좌를 딱 만들어요. 복수 계좌를 만들어서 급등 나가는 종목을 사보고, 그죠? 여기는요, 돈잘 버는 게 사보고 한번 해봐요. 누가 돈 버나? 다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돈 깨진 거는 말도 못하게 한대. 뭐, 여의도에 무슨, 뭐, 그죠? TV는? 만약에 채팅창에다가 돈 잃은 거 얘기했다면 바로 강퇴래. 돈 잃은 거는 채팅창에 쓰지도 못해.
강퇴시키니까. 유리원도 그냥 바로 강퇴시켜버린대. 뭐 그런 데가 다 있냐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들이 와서 이두 사람이 거기서 공부하다 왔대요. 종목 들고 왔는데 전부 부실 종목이야. 급등 나가는 것만 추천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랄 때면 좋은 정보만 귀에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주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나쁜 정보만 귀에 들어오고, 반대의 정보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죠? 템플턴이 얘기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유명한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귀를 솔깃하게 하면 여러분은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시세가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법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는 독자적인 사고방식을,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유명한 전문가, 여러분 다돈 벌어줄 거라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잊지 말고. 울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다 유명한 건 누가 만든 건가요? 장난기 가득했던 이 꼬마들이 어엿한 축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벌써 고3이 된 두 슛돌이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쑥스럽기만 합니다. 많이 알아야 돼. 왜 찾았어요, 친구를? 아, 진짜 제대로 분석해주는 게 아닌지 알아야 되죠. 골라서 샘나서 그러고. 그런 걸 김성민, 서효셉, 그리고 현재 17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된 한 살 아래 이태석까지. FC서울 유스팀에서 함께 뛰는 슛돌이 3인방에게 이강인의 대활약은 엄청난 자극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고, 마음 사업을 그렇게 나가가지고 계속 투자는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는데 차트 분석 친구가 기업 분석을 그렇게 되게 자랑스럽죠.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2년 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이강인과 FC서울 3인방 슛돌이가 모두 다시 뭉치는 날도 꿈꾸고 있습니다. 저랑 성민이가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저랑 이렇게 두 명이서 미드필더 쓰고 강인이가 그 한 자리 위에 서서 2-1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태석이는 왼쪽 사이드백. 강인 형도 이제 나중에 월드컵을 한번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성민이 형이랑 여시 형이랑 다 같이 뛰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서로 열심히 하자고. 우연히 같은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꼬마 슛돌이들은 새로운 월드컵 드라마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강인아, 요새 봐, 태서가 형들은 준우승했지만 우리는 꼭 우승하고 돌아가자. 우리 다 같이 잘하자. 파이팅. 네. KBS 뉴스 이희준입니다. 시장 주식 끝났나 보네요. 정말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아이,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니까 있더니, 아휴, 내가 또 틀렸구나. 주가가 상승하다 조정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종별 가는데 왜 두려워하죠? 그랬더니, 그러게나 말이에요. 공부가 안 됐어요. 늘 배운 게 매수가 얼마에 매수하세요, 매도가 얼마에 매도하세요, 이것만 하다 보니까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그렇게 많을 거예요. 여기 67분이 오셨는데, 나는 매수가 매도가만 배웠다 그런 사람은 5번, 나는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시는 분 6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는 매일 다니면서 매수가 매도가만 했다 그러시는 분은 5번, 아니요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6번 한번 눌러보시죠. 뭐 어느 사이트에서는 그런다는데, 아이, 공부할 필요 없어, 그 나이 먹어서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추천주나 사, 공부는 내가 대신할 테니까. 맞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늘 주가는 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우상향한다고 급등할 때는 매수 가담하고, 그 다음에 손절하고 나오면 그저 더 오르고, 손절하지 않은 종목은 하락하게 되고, 늘 반복하는 현상을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그죠? 대본에 그러니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또 뭐죠? 아유, 저 정도로 하면 그 수익 난 거 까먹을까 봐요.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은 무서워서 못 사죠. 들락날랑, 들락날랑. 이게 뭐예요? 이름이서 가네, 이거. 아휴. 아니, 뭐 저런 종목이 다 있냐. 팔지 마요, 우리 유령.
제가 절대로 팔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 팔지 않겠습니다. 아 이게 뭘 팔아요 가는데 그죠? 주가가 뭔 이런 종목이 다 있냐 그죠? 그냥 스물스물 가는데 팔지 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안 팔아 아 이렇게 나갔네요. 이때 왔나요 제 방에? 팔지 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또 올라갔. 몇 개월 되셨어 공부하느라. 참 이렇게 그냥 나를 흔들면서 돈을 줬다가 뺏었다 이렇게 나를 흔들면서 쉴 새 없이 흔들면서 가는데 다 팔아버리고 없어. 아 이게 도대체 얼마야 이게. 200%가 넘게 났어요. 아 주식은 저런 거구나. 시세 원리를 이해하면 쉬운데 그걸 다 나와? 자 여기도 흔들면서 가죠. 나를 계속 흔들면서. 개인 투자는 무서우니까 사지도 못해요. 또 이건 뭐예요? 이경 났다고 다 잘라줘. 잘라주고 나는 더 가. 아이 속 보글보글하죠. 맞아요? 나도 이경 나서 자르신 분. 7번. 나도 이경 나서 잘랐다. 7번. 지금까지 보였다. 8번. 한번 눌러보시죠. 다 나와. 제가 무료방송에서 우리 유료방송에서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보유 계속 외친 거예요. 팔지 마. 다 나오라니까. 다 나와. 그래서 이경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쳐다만 보고 있어. 아 이게 몇 배야? 수백 프로가 났지. 아차. 그래요? 어. 아직도 안 팔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 다 나와. 250% 넘었는데. 얼마요? 에? 250% 넘었는데 안 팔어? 차. 대차다. 정말. 정말 대차지요. 뭘 팔아요? 가는데. 안 팔어? 오늘 어떻게 됐나요? 몰라요. 저도. 다 나와. 다 나오라니까요. 아, 좋은 돈을 진짜 잘 벌러. 잘 벌어. 다 나와. 다 나와. 아, 이게 뭐야. 진짜 이거 계속 가냐. 이렇게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경 나서 이제 조정 들어올 겁니다. 자르래요. 조정하다가 또 나가. 아, 지금 이경 났으니까 조정하니까 자르래. 또 올라가. 아니, 이경 났으니까 졸려 잘라야지. 그쵸. 또 이경 나서 잘러? 아이고. 맨날 자르다가 종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을 더 벌어주는데. 그죠?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자, 다나와가 그렇게 갔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정부 정책에 수혜되는 받는 기업에 투자하라. 정부가 추경 예산을, 그죠? 투자 집행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전문가님, 왜요? 아니, 삼양식품을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진짜 징그럽게 들고 가네. 안 자르네. 자르고 났더니 무진장 나갔어요. 아, 속 터졌네. 왜 그랬지? 아, 이경 났다고 잘랐더니 그냥, 하, 바보 같았어요. 주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제 방에 와서 1년을 공부했는데, 대주전자에서 630% 먹었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최고의 수익을, 올라가 있어요, X1에. 630% 먹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아유, 1000% 먹은 사람은, 야, 제가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돼갖고, 단기 급등하면 그냥 자르느라, 더 가는 것도 자르느라 바빠. 왜요? 수익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책에 수혜받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미 실적 좋은 기업들은 정책 수혜자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주죠. 주가는 실적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종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매수하다면 그것이 주도주가 되는 것이고 큰 수익을 안겨주는 거예요. 정부가 비전 세 번을 발표했죠. 하나는 뭐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또 하나는 뭐예요? 수소 에너지 정책. 또 하나는 뭐예요? 바이오 비전 선포. 바이오 지금 나가나요? 바이오 잘 안 나가죠? 한번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고점을 찍은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여기서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매수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왔다가 쌍꺼피 터진 거예요. 막상 이거 질렀는데 질렀는데 떨어지니까 이거 손절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비중이 커지니까 LG전자도 그랬어요. 제발 사지 말라고 그래도 꼭대기 가서 사요. 우리 유리원들 몰래 템플턴이 안 보는데 알 게 뭐야. 내가 사야지. 템플턴이 안 보잖아요. 그 공부하고 사라고 그러면 안 해요. 여기 꼭대기 가서 사는 거예요. 추천도 안 나가는 데 가서 삽니다. 왜? 다른 사람들 수익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시기질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니까 가서 질러버린 거예요. 좋은 종목에다 질러버리니까 더 갈 거라고 질렀더니 싼 거 좀 만들고 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르르 무너지니까. 아, 전문가님 나 어떡해. 비중 주세요. 못 잘라요. 얼마를 질렀는지 알 수가 없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죽겠지. 왜 거기 가서 사라고 누가 추천도 안 했는데 욕심내서 쫓아가 샀어요. 그랬대. 참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래서 좋은 종목 사고도 힘들고 못 사고도 힘드는 거예요. 사지 말라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는데 몰래 사고 싶거든. 가서 질르고 났더니 이제 떨어지니까 아유 손절도 못해요. 50% 자르고 가세요. 그래도 못 잘라요. 무서우니까. 그죠? 그럼 또 들고 가면 이게 돈이 더 커지나요. 여기 와서 이제 올라오니까 매수 가담합니다. 매수 가담 시켰죠.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큰 거 사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사면 얼마나 좋아. 거의 여기 가서 그냥 사.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어진다. 어쨌든 LG전자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미국의 5G 장비가 실어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이 5G 스마트폰이 애플이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에서도 삼성전자가 80일 만에 100만 대를 팔았는데 갤럭시 S10을 LG는 얼마요? 28만 대 팔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제가 뉴스를 본 거예요. 정부가 의혹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 사안에는 막대한 자금이 돌아가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 보는 거예요. 정책 테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정책 테마를 못 트니까 뭘 샀냐면 정책 테마주라고 현대상선을 산 거예요. 이거 샀다가 그죠? 공공 TV에서 이거 샀다가 얼마? 1억을 몰빵했대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그래갖고 그냥 감자당해갖고 이 5대1 감자당했지, 주가 떨어졌지, 깡통 나버렸지요. 그래서 왜 이거 샀는데요? 그랬더니 부실 기업인데 왜 샀어요? 그랬더니 산 이유는 정은이끼리 회담해서 금강산이 열린다고 그래서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테마라도 최소한 기업이 뒷받침되는 종목, 돈을 꾸준히 버는 종목을 여러분이 샀다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사요. 그죠? 정부가 그냥 무슨 대단한 거라고 해서 그런 것을 사서 정은이끼리 회담하면 뭐 어떻게 돼? 스토리에 녹아난 거예요. 전문가 스토리에. 안 되는 겁니다. 부실 기업이잖아요. 언제 감자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유보일 다 까먹고 3년 연속 적자 기업. 이거 안 사면 어때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없이 한없이 실적이 부진하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뭐 실적은 볼 필요 없다고요? 실적은 볼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박살난 거지? 실적을 안 보니까 박살난 거잖아요. 실적만 봤으면 안 샀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다 뭐 실적은 볼 필요 없대. 이래서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오늘 한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두 시간 반 동안 정신없이 지나왔네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 깨달아서 한 가지라도 얻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버는 거죠. 그죠? 한 가지라도 얻어갈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자,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올리시고요.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같이. 아, 여기다 안 끝났나요? 투자의 큰 수익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기업을 살펴보는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여러분 기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로직 봐봐요. 참. 그죠? 또 뭐예요? KMW 왜 정부 정책에 뭐요? 5년 동안 뭐 1년에 1조씩 얼마씩 투자한다고요? 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수혜가 더 많이 가겠지. 그러니까 거기 수혜가 나니까 얘도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스마트폰 수혜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나도 팔려. 난 누구야? 예, 휴대폰 케이스 종목. 그렇잖아요. 예, 자, 궁금하신 거. 궁금하다. 나는 아까 뭐